김상욱 씨가 라스를 위해서 특별한 멘트를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밤하늘을 밤새 보신 적이 있나요? 밤새는 안 봤지만 본 적은 있죠. 그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글쎄 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대가 보면 이렇게 교수분들은 질문을 시키고 대답 못하는 그리고 역으로 치환하더라고요. 네. 그 밤은 아닌데 참 좋아하시더라고. 곡상을 기준으로 돌지 않나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 돌거든요. 근데 모든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 중에 7개만 제각각 움직여요. 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월화수목금토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저를 빼고 출연하신 분이 7분이시길래 네. 제가 그 7개의 천체 가 누구에 해당하는지 각각이 다 천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야,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킬이 많이 생기네. 이제 월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네네. 월은 달이거든요. 네, 달은 장대현 씨. 어?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잖아요. 네, 다음에 화. 화는 이제 화성인데 예. 이제 화석진 씨. 아, 화석진. 왜냐하면은 그 화성은 그 마르스 이게 그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데블스 플랜의 승리자. 그래서 이제 화고요. 네. 수는 우리 김국진 씨. 네. 그냥 수성은 가벼워요. 예예. 예, 목성은 우리 김구라 씨. 네. 목성은 무거워요. 그치? 뭐 별건 없네. 무거운 아니셔서. 자, 금. 금. 금은 우리 유세연 씨. 네. 금은 사실 금성인데요. 금성은 샛별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볼 때 아주 예쁜 별이에요. 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황산비가 내리고 우울해. 400도에 달하는 좀 많이 보셨구나. 지옥이에요, 지옥. 오, 오, 오. 우울해. 나에 대해서만 되게 파고 오셨네. 그다음 토. 토. 토는 토성인데 그래서 우리 이시원 씨. 왜냐하면 그 토성만이 특별하게 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1 남았는데 네. 1은 우리? 태양. 헤이즈님. 네. 제가 알기로 헤이즈가 이게 하이세라는 독일어랑도 관계가 있다고 뜨겁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성적이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는 태양이 사실은 그 서양에서는 아폴론이 바로 태양의 신이거든요. 네.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맞아 떨어지네. 태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왜 강연에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